간단한 전래 놀이인 돈가스 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놀이는 훌라후프 안으로 들어가면서 돈, 훌라후프 밖으로 나오면서 가스를 외치는데 이때 다른 사람의 발을 밟거나 치는 놀이입니다. 먼저 가위바위보를 하여 순서를 정합니다. 첫 번째 순서 사람이 훌라후프 안으로 들어가면서 돈을 외치고 그리고 가스를 여러 번 외칠지 정할 수 있는데요.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사람이 돈, 가스, 가스 라고 외치면 그 다음 순서 사람들도 돈, 가스, 가스 라고 외쳐야 합니다. 첫 번째 순서에는 다른 친구를 공격할 수 없고 두 번째 순서부터 공격을 할 수 있는데요. 자, 여러분이 놀이를 하면서 탈락하는 경우가 생깁니다. 첫 번째, 다른 친구가 내 발을 밟거나 건드렸을 때. 두 번째, 내가 친구의 공격을 피하거나 또는 공격을 하다 균형을 잃어 넘어졌을 때. 세 번째, 내가 훌라후프 안에 두 발이 들어갔을 때. 네 번째로는 훌라후프를 건드렸을 때입니다. 이렇게 놀이를 하여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그 다음 순서의 첫 번째 사람이 되고 맨 먼저 탈락한 사람이 그 다음 놀이의 가장 마지막 순서가 됩니다.